저는 지금 어디에 가고 있냐면 백현이랑 오늘 그 보컬 레슨을 같이 가기로 해서 지금 백현이를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. 백현이가 한 2019년 한 7월 6, 7월쯤에 이제 보컬 선생님을 소개시켜줘서 지금까지 정말 꾸준히 레슨을 같이 다니고 있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같이 수업을 하기로 해서 백현이를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. 누나 지금 잘 나오고 있겠지? 게스트 맞춤형으로 백현이 노래를 틀어내. 이거 백현이 이거 뮤비 찍을 때 캔디 뮤비 찍을 때 한영대랑 놀러 가면서 그때도 그 카메라 들고 가서 찍은 거 있는데 그거를 언제 풀까 하다가 결국에 못 풀었네. 오! 아 뭐야? 아, 머리가 왜 그래? 수정 보고 머리 괜찮은 거야. 아, 나? 아 이 노래가 좋아요. 이 노래 들으면은 콘서트 익스플로레이션 했던 게 생각나. 제목은 유엔빌리지만 유엔빌리지지만 유엔빌리지에 살지 않는 백현이. 지금 유엔빌리지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. 그 익스플로레이션 할 때 이 노래가 이제 우리 첫 오프닝 섹션이 끝나고 첫 번째 솔로 무대가 백현이었는데 우리 그 오프닝의 이제 섹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노래 들으면은 그 이제 우리 다 내려가고 그 이제 무대 아래에서 되게 불편하게 옷을 갈아입었는데 이 노래 들으면은 그 옷 갈아입는 콘서트장 그 밑에서 옷 갈아입는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. 근데 진짜 백현이 원래 노래를 잘했는데 활동하고 막 앨범 내고 이럴 때도 막 바쁠 때도 이 안 빼먹고 꾸준히 가고 백현이도 노래 진짜 많이 늘고 사실 더 늘 게 있나 뭐야? 더 늘 게 있나 싶었었는데 진짜 많이 늘고 그리고 세훈이도 지금 같은 선생님한테 레슨에 같이 가고 있는데 세훈이도 진짜 많이 늘고 저도 많이 늘었겠죠? 아, 여보세요? 아, 나 도착했어. 오케이, 내려갈게. 여기 있고. 제가 이제 보통 스케줄을 운전을 직접 해서 많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멤버들을 태우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도착 안 했는데 도착했다고 해야지 시간이 맞더라고요. 생활의 지혜. 10, 19, 18, 4, 3, 2, 안 넣을 건가 보다. 이렇게 이거 깜빡했나? 왔어. 예스. 뭐야 이거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거야? 어. 맞냐 이거? 네 이렇게 힘들게 살아. 이거 또 뭐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게스트 맞춤형 노래야. 우리 나누 NNG 사람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 NNG 여러분. 퀸튜브 많이 구독해주세요. 참 열악해요. 삐딱하죠 약간 여러분. 이렇게 하고 보면 되지. 여러분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봐 보세요. 빛을 본 적이 있어 그 빛을 두 눈이 부신 만큼 두말나 노래 전 빛을 보기 이 노래 타고 갈까요? 멍 때리게 되는 거야. 지금 딱 모드랑 잘 어울려. 시작하기 전 Maybe
점점 기우냐? 계속 기우는 거야 그냥. Baby, just tomorrow, tomorrow, tomorrow. 아무거나 해봐. 뭐 아니? 이 시간이 제일 모르겠는데. 안 된다는 말보다 늦었다는 그 말이 아파. 누구부터 할 거냐? 그래서 차멸이부터 한 한번 할래. 네. 일단 아 이게 기립성 기립성 미라. 아, 아, 원하게 기립 좋아. 길게 길게. 아. 네, 저희가 오늘 바빴던 와중에도 네. 이렇게 짬 내서 보컬 레슨을 갔다 왔는데 어떠셨나요? 일단 내가 엑소 영상을 이제 엑소 멤버들이 다 모였지 않을 때 많이 봤었는데 앵콜 영상을 되게 많이 봤는데 사실 뭐 안 깔리잖아. 그치. 안 깔리는 MR만 나오지. 멤버들이 다 화음 넣고 막 코러스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고 그러고 막 좀 완벽했던 모습들이 진짜 거의 대부분이더라고. 그런 거 보고 나서 딱 느낀 거는 사실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뭔가 같이 수업도 받고 레슨도 계속 지금 10년 차지만 계속하는 지금 우리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.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갔다 오면 뿌듯하고 맞아. 일인일 할 때도 하기 전에 싫다고 막 미루잖아. 맞아. 나도 그런 편이긴 한데 이렇게 막상 하고 나면은 내 자신이 뭔가 암상 느낌상으로 맞아. 좀 레벨업된 느낌이어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기는 하더라. 그래서 뭔가 이걸 또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찬열이와 제가 이게 나갈 때쯤에는 아마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여러분들도 항상 뭐 힘든 일 있거나 뭔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싶은데 귀찮다라고 할 때 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. 전 찬열이는 어땠나요? 진짜 한 몇 달 만에 레슨을 같이 갔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꾸준히 가면서 실력도 많이 늘고 진짜 많이 늘긴 했더라. 나는 너가 녹음하고 그럴 때마다 맨날 피드백 하는 맞아. 많이 늘었으니까 멤버들이 노래에 관심을 더 갖고 뭔가 열심히 하니까 나는 사실 내 파트가 적어지더라도 멤버들이 더 잘하면 그게 나는 되게 멋있잖아. 왜냐면 한 명도 빠짐없이 와 얘네들은 노래를 다 잘하네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뭔가 그런 이상한 기분이 있어. 되게 기분 좋은 느낌? 맞아. 너무 다 좋은 것 같아. 다 늘어가지고 아무튼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했고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도 늦은 시간이시겠죠. 네, 뭔가 찬열이랑 저를 많이 그리워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뭐 다른 멤버들이 열심히 또 활동해 주고 있으니까 또 시간 또 금방 가잖아요. 맞아요. 네,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가 꼭 행복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안녕. 안녕.